됐다.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한 거야. 넌 이미 나한테 강원도 간다고 뻥을 쳤어. 아우 됐어 엄마. 뭘 기대해? 우리가 한두 번 당해? 들어가 동네 창피해. 부류가 자랑도 아니고. 아 들어가 엄마. 자기도 들어와. 아 진짜 인간은 내가 1분이라도 옆에 없으면 이런다니까. 동그란 눈에 까만 작은 코 하얀 털옷을 입은 예쁜 인비공 언제나 너를 바라보면서 작은 소망 얘기하지 너의 곁에 있으면 나는 행복해 어떤 비밀이라도 아 몰라 내일 정리 어 깜짝이야 언제 들어왔어? 나한테 여행이 정말 사치야? 울어? 어머니 진짜 서운해. 우리한테 월세 꼬박꼬박 받아가지고 매년 고모님만 데리고 여행 다니는 거잖아. 작년에는 대만이랑 베트남 다녀오셨고 올해는 크루즈 여행도 다녀오셨다? 근데 왜 난 안 돼? 우린 여행 가면 안 돼? 알았어. 다음에 꼭 가자. 그래, 가. 응? 다음에 언제? 7년 뒤에? 그렇게 말한 지 벌써 7년째야. 야, 너 여행 못 가서 병났냐? 나만 좋자고 가자는 건 줄 알아? 은비랑 추억 만들어주자고 가자는 거잖아. 아 솔직히 은비랑 뭐 추억거리라도 있어? 어차피 전화했다 하나도 기억 못해. 나도 사진이나 들여다봐야 아 여기 갔었구나 저기 갔었구나 하는 거지. 의미 하나도 없어. 그게 의미 있는 거야. 난 그런 당신이 부러우니까. 당신은 기억도 안 나는 여행 다닐 때 나는 기억도 안 나는 여행 다니는 애들 부러웠어. 그게 차이야. 부모와 함께 자란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의 차이라고. 아무튼 나는 우리 은비 절대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아. 솔직히 그건 당신 컴플렉스지. 뭐? 컴플렉스? 그래, 무조건 가족끼리 뭉쳐야 한다는 강박관념. 그걸 왜 애한테 끼워 맞춰? 당신은 당신이고 은비는 은비인데. 너 진짜 말 싸가지 한다. 뭐? 그건 컴플렉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상처라고 하는 거야. 내 아픔이라고. 진짜 새끼야.